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우리 염승환 부장님 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염승환 부장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데, 네. 그 염승환 부장에 대한 그 뭐랄까 호응은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강의 빠지니까 염블리의 그 저 뭐냐 그 저 강의 있잖아. 네네. 수강 신청이 좀 줄더라고. 지수가 좀 안정감이니까 다시 올라가. 네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장이 안 좋을 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기 싫은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보기 싫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냄이 떨어진다. 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염블리님. 요즘 정말 저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다 요즘에. 정말 염블리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제 주변에도 염블리님 연락처 좀 달라는 그 뭐 PD들의 그 연락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 염블리님 너무 많이 해. 아니 또 한때죠. 예. 한때면 안 되지. 계속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자 오늘 그러면 시원하게 편안하게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오늘 네. 이제 뉴스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이게 참 그 예전에 식약처가 메디톡스 계속 좀 제재했잖아요. 메디톡스. 네. 근데 결국 보톡스 업체 전체로 이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더기 허가 취소 위기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국내에서 이 유통을 하려면 식약처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 출하 승인이라고 보톡스가. 그래서 이게 뭐 백신이나 혈액제진 같이 이제 안전하고 효과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국내 유통하는 건 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은 이제 해외 쪽은 해외로 유통하는 거는 거의 이제 건들지 않았죠 사실상. 네, 그건 이제 법에 또 저촉되는 부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그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해외로 좀 유통했던 이 회사들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좀 고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식약처가 고발 조치를 했어요? 네, 식약처가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인 휴제를 필두로 파마 리서치 바이오, 휴원스 등 주요 보톡스 기업이 이제 혐의를 잡고 검찰과 합동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언론 그러니까,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는 얘기구나. 네, 아예 다 한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보톡스 제품 같은 경우는 무역상에게 이제 판매를 해 가지고 해외로 유통이 됐거든요. 무역상 정식 수출이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무역상에게 판매했는데 사실 근데 그전에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텐데 계속 얘기는 없다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 조치가 좀 취해진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업계에서는 좀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고 일단 식약처 입장은 이제 무역상에게 판매했다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건 국내에 판매한 거 아니냐. 네. 국내 무역상에 판매한 다음에 그게 해외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아마 재판 결과까지 재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거치지 말고 네. 바로 해외에 무슨 그 그죠. 네. 뭐 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사법 위반이다. 어쨌든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국내 무역상 도매상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밝혔고 업계에서는 이제 좀 그거는 그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예, 거예요. 그 동안도 사실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왜 갑작스럽게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A 업체 관계자는 그 무역상 도매상을 통해 보톡스를 수출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뭐 수출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더니 갑자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디톡스만 좀 불거지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보톡스 업체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약간 이제 분위기가 식약처럼 싸우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제품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유통의 네. 이제 문제라서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해외 나가는 건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시나? 아니 국내에 판매가 좀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볼 때는 며칠 있으면 신문에 이렇게 난다. K 바이오 딱 그래가지고 수출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K 보톡스. 네, K 딱 붙겠지. 어. 수출길 막히나 식약처 왜 수출길 막나 뭐 이런 거 뉴스 나오는구나. 네. 의약신문 이런 데 있잖아.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요새 뭐 CFD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요게 이제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증시 변동성의 주범이냐 아니냐 얘기들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4월 1일부터 과세 들어가니까 3월 말까지는 좀 변동성은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CFD가 이제 차익 결제 거래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뭐 만원 삼성전자 8만 원짜리인데 지금 내가 8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한 주를 예를 들면 20 어떻게 보면 이제 10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이제 살려면 한 주를 살려면 8만 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8만 원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차익 결제 거래는 8천 원만 내면 돼요. 네. 8천 원에 사고 모든 손실이나 이익은 이제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고 중간에 이제 증권사가 수수료하고 약간 이제 그 이자를 좀 띄는 거죠. 네.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개인 투자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 그 PB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네, 주식에 대한 소유권. 그래서 사실 CFD는 과세를 하기가 좀 어려웠죠, 사실은. 예. 네. 이게 잡을 수 소유권이 그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장외 파생 상품으로 지금 해 가지고 10% 네.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해요. 이제 다음 달부터. 예. 네. 누구한테요? 이제 그 이거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네,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네, 이익 난 거 네. 양도 차익 과세를 10% 그럼 이 사람들한테 차익 거래한 사람한테 배당금도 줘요? 차익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니, 차익 거래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 이거 거래한 사람 있잖아요. 10분의 배당, 배당은 어떻게 되죠? 배당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익 일단 증권사한테 들어올 없겠지. 텐데 네. 네, 아마 차익 거래라서 없을 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주식의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증권사한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세금도 저 증권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세금 안 내요. 이 차익 결제 결의에 대해서 안 내는데 요거를 4월 1일부터 이제 세금 부과가 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잘 파고들었습니다, 정 프로가. 네. 기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아니, 그, 아우 한, 너무 한, 좋은 지적. 이게 너무 그 진행하면서 한 건 해야 되겠다는 그 악마를 버리고 매일 한, 하면서 뭘 그렇게 한 건 해야죠. 한 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저 채팅창에서 야 정프로 역시 주린이를 대표해 이런 거에 너무 아 그거 없으면 저는 방송 못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오로지 나라가 허락한 하나의 마약입니다. 저에게. 네. 아 이거 정프로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아요. 3% 진짜. 예. 아 어저께 얼마 전에 최준철 대표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 지난번에 정프로님 그 자가격리 때문에 없을 때 정말 어색했어. 아니 내 면전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라. 자 오늘 학권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주체가 주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요. 네. 장중에 창구를 보시면 그래서 주요 증권사가 UBS, JP모건, CS, 메릴린치, 모건스탠입니다. 이쪽인데. 이 중에서 제일 좀 물량이 많은 곳이 CS예요. 그래서 CS 창구에서 그날 아침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네. 일단 좀 CFD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CS라는 게 크레딧 스위스라고요. 네. 네. 그 저 외국계 은행이 있어요. 아. 증권회사. 아, 고객 만족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크레딧 스위스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물량이 좀 그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거래 추이가 지난 1월 달에만 뭐 거의 120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좀 규모인 것 같고 네. 일단은 이게 뭐 물론 모든 게 다 CFD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CFD 거래는 일반 기관 자금과 좀 다르게 한 종목에 그냥 집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종목 자체에 그래서 좀 생각보다 기관 투자들이 뭐 펀드에서 나오는 물량보다 영향이 좀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유한타 증권에서 아마 이거를 좀 자료를 좀 썼던 것 같은데 1월에만 대형주 가운데 5% 이상 등락을 동반해서
시총이 1조 원 이상 변화된 경우가 74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1,400까지 급락했던 지난해 3월에 85건이었대요. 이제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CFD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는 없다. 네. 왜냐 각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약간 이제 반박성 좀 기사를 내신 분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CFD 계좌는 어차피 수급적인 문제고 그것 때문에 3월 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외국인이 그냥 대량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CFD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기업에 문제 없다면. 예, 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일부 종목은 계속 물량은 나올 수 있다는 건 네. 조금은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사 보고서인데 이건 이제 하나는 좀 굉장히 짧은 보고서인데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그 이상민 연구원님이 배당주를 지금 봐야 된다. 배당주? 갑자기 보통 배당주는 연말에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왜 지금 봐야 되나?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항상 배당주 사자는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언론사에서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당사는 계절성 외에도 배당 투자를 일단 검토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일단 계절적으로 3월 4월이 배당주를 매우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시점이래요. 네, 네 3, 4월이 제일 싸다. 네, 3, 4월이 일단 싸다. 네, 그리고 4월에 우리 배당금 받잖아요. 네. 네. 그때 대부분이 배당 또 재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다가 아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주를 산다? 네, 또 사는 거죠. 네, 재투자 하는 거죠. 네, 그럼 또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배당주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재투자하는 성향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월 배당금 입금 전까지는 원래 좀 매수세가 약하대요. 네.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약한데 3월 말에 주총 끝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면 네.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주목받기까지는 반년 남았지만 오히려 남들 관심 없을 때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1년 중 제일 쌀 때가 아마 이때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니죠. 그래도 약간 역발상 투자 같아요. 아, 이게 역발상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니, 10월까지는 어쨌든 다른 걸로 열심히 벌어갖고 11월 그때 뭐 조금 올라가 봐야 그래봐야 네. 배당줍니다. 그때 사는 게 낫죠. 배당을 노린다면. 네, 그렇게 쉬우면 참 주식하게. 그 마인드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배당주들이 여기 이제 종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한번 보고서 찾아보세요. 종목도 다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증권, 보험, 은행주예요. 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 잃을 건 없는 투자 같아요. 이 방식은. 네, 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제가 또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어제 그 삼성전자 주총이 열렸잖아요. 아 네네. 근데 주총 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네, 옛날하고. 예. 네. 아 어제 9살짜리도 가고 그랬어요. 아. 근데 어제 그 주총 기사에서 제일 좀 황당하다고 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제일 좀 재밌었던 그 어떤 그 질문이.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영향 받을 것 같냐? 아,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답변은 안 나와 있는데 아. 아무튼 이제 그건 사실 좀 수급적인 문제를 삼성전자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 얘기는 네. 이제 그런 걸 내포하는 거지. 네. 야, 공매도 그 개재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자사주 좀 사시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돈 많은 거 갖고 뭘 합니까? 자사주 좀 사서 네. 소각을 하든가 그런 얘기 했겠지.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약간 흥미 있었고 네. 그리고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네, 엄청난 뭐 사실 이벤트죠 네? 어떻게 보면 291만 명인가 뭐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변이 굉장히 넓어진 거지 네. 삼성전자 주주가 300만 명 가까이 됐다라는 거는 근데 그분들이 뭐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야 네. 그죠 네 맞습니다 500만 원 10만 원 네, 뭐 아, 그리고 아이고 약간 여윳돈 생기면 아이 뭐 은행에 있는 돈이 삼성전자나 하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총 뭐 결과는 이제 거기서 좀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갤럭시 노트 단종설 질문이 있었나 봐요 아 노트 이제 올해는 안 나온대요. 아, 올해는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 올해는 폴더블 폰까지는 하고, 근데 이제 고동진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엔 나올 것 같다. 노트가?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노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전략이 그러냐? 계속 하든가.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면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면 아. 노트가 좀 왠지 좀 단종 분위기로 좀 가는 느낌은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폴더가 잘 팔리면 안 나오고 예, 폴더가 영 현찮으면 다시 노트 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폴더블 폰 쪽에 강화하겠다 그래. 예. 그렇게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아, 또 핵심이죠. 예. 예. 아, 코어로만 갑니다. 폴더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도 폴더블 한참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픔이 있었지. 아 그래요? 아 저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폴더블로. 예. 아픔이 있죠. 자, 오늘 이제 일정은 오늘 드디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게 되고요. 따상인데? 예. 아, 그래? 응.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지금 현재로는 따상이야. 예. 현재 스코어는. 아, 이런. 예. 과연 이제 따상이 유지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초가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3074포인트 플러스 26포인트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포인트 예, 역시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FOMC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는데 네. 일단 오늘 출발은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 좋게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뭐 마이크론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네. 하이닉스가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플러스 2% 정도의 갭상승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0.6% 정도 반등 출발했습니다. 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거래가 많이 되긴 하네요. 네. 그죠? 일단 상한가 420만 주 사자 상한가 잔량이 네. 있네. 440만 주.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인 SK 케미칼, 녹십자, SK 바이오판까지 이 3인방이 일단 다 4%씩 동반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사실 그 폭스바겐 쇼크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은 삼성 SDI가 2.6% 일단 되돌리면서 조금 반등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심리는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금리 상승 수혜주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은행주들. 어제 미국 국채금리 오르긴 했지만 네? FOMC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장기간 금리 안 올리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은행주들은 좀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죠. 네네. 실망 매물로 약간 이제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 뭐 왜 그랬습니까? 종근당. 종근당은 그 코로나 19 치료제 네. 식약처 이게에서 이제 그 승인 얘기가 좀 어렵다. 불승인? 예. 그러니까 완전 불승인은 아니고 네.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이걸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종근당? 아니, 어제 장중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효능이 있다고? 너무 좋다가. 예. 그래서 다 이거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가 올라간 건데 막상 식약청 또 발표는 반대가 나버린 거예요. 아니 어제는 16% 올랐는데 오늘은 20%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예. 야 이런. 그 뉴스 기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장중에는 뭔가 될 것처럼 나왔다가 결국 식약청. 그 뉴스 기사 그거 저 한번 우리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런 예, 거. 그게 참 주주분들이 정말 좀 이렇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다른 쪽에서는 만도가 한 1.7%, 2차 전지 섹터 일진 머티리얼즈가 1.8%.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가 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2.6% 정도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근당 같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네. 주가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제도 코스닥은 올라버렸잖아요. 바이오주들이 워낙 좋았어요? 네, 요새 좀 분위기 좋아요. 한 3일째. 아, 그래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거의 바이오가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두 개 제가 딱 보니까요. 개인들의 심리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네. 코스닥에서 두 가지예요. 그 바이오하고 통신장비. 통신장비? 5G? 네, 5G 어제 또 올라갔어요. 아니 5G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냐 우리가. 예, 바이오랑 5G라 네. 이거죠. 아니 5G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동시에 웃지? 이상하네. 왜 웃으시죠? 아니 워낙 그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그 두 개가. 예. 근데 이제 5G도 저번에 뭐 기사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뭐 캐나다 네. 뭐 삼성 수주도 받고 분위기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근데 코스닥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더라고 이 섹터들이. 그래서 두 섹터가 지금 최근 한 2, 3일 연속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상하 프론테크가 수소차 관련주인데 한 3% 정도 올랐고요. 바이오 기업인 헬릭스미스, 알테오젠이 한 2% 정도 반등했고, 요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이제 반면에 그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 아까 그 기사 소개해드린 대로 네. 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한 6% 정도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가 3068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0.68%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빠진 만큼은 올랐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9포인트 빠졌으니까. 네. 2차전지가 그래도 하, 네. 네. 일단은 좀 하락폭을 멈추고 반등하는가 네. 싶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0.46% 정도 일단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은 어제 개인들이 일단 청약하거나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이후로 다시 이제 예탁금이 늘긴 했는데 어제 무려 1조를 샀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이. 근데 오늘도 역시 오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코스피 666억 사고 있고 네.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 연기금은 네. 어제 하루 만에 다시 또 팔아버렸습니다.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일단 아직은 좀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일단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2.5%, LG화학이 1.75%, 이노베이션이 1.6%, 삼사가 모두 다 일단 반등하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괜찮네요. 만도,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현대차.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전기차나 뭐 자동차 섹터 좋고요. IT 대표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 주도 기업들, 성장주들이 일단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는 이제 종근당 쇼크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다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 금리에 대한 이제 그 상승 기대감이 꺾여버리면서 은행주가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톡스 관련주가 악재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부장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따상이거든. 네. 아. 따블의 상한가니까 얼마? 160% 난 건가? 네. 그죠? 그러면 지금 근데 되게 적은 게 상한가 잔량이 500몇십만 주가 있어요, 현재. 네. 상한가 잔량만. 네. 근데 지금도 계속 팔고, 이게 상한가 잔량이 600만 주 있어요, 지금. 590만 네. 주. 근데도 지금 45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 상한가 사겠다는 사람이 600만 주나 있는데 네. 여기다 파는 거지. 근데 팔아야 돼요? 아니, 만약에 제가 했으면 네. 저라면 반은 팔아요. 아, 이제 왜냐면 변동성을 줄여야 되니까. 왜냐면 예측이 사실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빅히트도 바로 아침에 따상 가서 몇백만 주 쌓였다가 바로 풀려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라면은 반은 일단 팔아 버리고, 만약에 저라면요. 나머지는 그냥 좀 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굳이 다 팔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질문 같은데. 나도 한번 하려고 질문한 거야. 아, 저 제 아는 분이 이제 주식을 뭘 하셨는 모양인데 이제 매도 기회마저 놓친 모양이에요. 네. 뭐 한 70-80%까지 마이너스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방치가 오래됐죠. 이런 경우에 그냥 계속 방치를 하면서 그래도 이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목이 왜 메이냐 갑자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네. 것 같으니까 그냥 냅둬봐. 그냥 혹시 오르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아도 이제 얼마 의미 없는 돈 같이 느껴질 지연정 파는 게 더 좋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올라갈 전망은 거의 없어요. 올라갈 것 같진 않아. 아니, 업종이 너무 안 좋나요? 업종이 안 좋아요. 아예 안 좋아요. 네. 성장성도 안 보이고. 없어 없어. 재무는 어떤가요 혹시? 제 종목이 아닙니다. 아, 예.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아무리 못난 기업도요 한 번은 탈출기를 반드시 줘요. 아, 그래요? 예. 제 이거 제 경험상 그래요. 저도 상담을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아, 탈출기를 한 번은 주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저도 예전에 네.
처음에 이제 증권사들을 상담을 할 때 좀 실수했던 게 네. 저도 아니면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 사인을 내드리고 해드렸는데 그 기업이 뭐 당장은 더 빠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안 좋으니까. 근데 1년 지났는데 몇 답을 간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 아 당장 내일이라도 뭐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니까 네네네. 제가 왜 재무를 말씀드렸냐면 아~ 그게 리스크가 있으면 일단 팔아야죠. 아, 그냥 상폐당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만 아닌데 지금 70%나 빠졌으면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나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딴 거 뭐 산다고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좀더 아~ 공부는 해보시되 네네. 일단 기다려보는 게 저는 맞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아예 빨리 예.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탈출기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뭐 어느 순간에 또 어떤 호재가 나올지도 사실은 지금 뭐 작년에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뭐 당연히 누구도 예상 못하잖아요. 아, 근데 작년에 그 마스크 말던 기업들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가 안 좋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 다 뚫어버렸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주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아, 내가 보니까 잘 전해드려. 질문이 막 좀 구절절하잖아. 그 자기 얘기 뭔가. 그리고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에 대한 대응은 간결하게 나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러지 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나의 경우라고 뭐 그렇게까지 해. 제 아는 사람인데 왜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해주신 내용들 또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이제 리딩 투자증권의 그 이동호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이제 자료인데 주식 시장이 선반영에 갈 상황이들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일단 이제 이것도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올해도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뭐 전년 말에 백신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금년 초에 공급에 따라서 일단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부터. 근데 연초 잠깐만 올랐을 뿐이고 지금 계속 기간 조정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3,100에서 200에 정말 많이 샀거든요.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이후부터 좀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일단 미래 이익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 이익이 지금보다는 점점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으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고 금리가 변수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더 높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데 금리 속도가 좀 문제인데 어떻게 적어주셨냐면 금리 흐름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의 속도와 관련된 접근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 3차 유행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건 눌려 있었던 그 금리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억눌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좀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튄 거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 2, 4분기 중에 5%대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2분기를 피크로 봤어요. 네. 성장률 면에서는.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은 3.8%, 4분기는 3.2% 이렇게 좀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 자체는 둔화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2%대 후반까지. 그럼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금리도 당연히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금리 모멘텀도 어쨌든 올해 2분기가 좀 절정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장률 모멘텀이 조금 꺾이면서 금리도 하반기에는 좀 둔화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좀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좀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좀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성장률 모멘텀상으로는 일단 2분기를 좀 고점으로 적어주셨으니까 그 점은 이게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금리 좀 체크하신 분들은 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면 뭘 사야 되냐? 역시 성장주 다시 관심 가져봐야 된다. 아하. 금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성장주가. 그래서 좋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경기 상승 국면 후반부의 특징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금리 상승 속도 둔화이다.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낫다. 그러니까 요새 대부분의 좀 증권사 전망들이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되게 좀 많이들 좋게 보세요. 네.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 리딩 투자 증권 연구원님은 좀 약간 색다른 의견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성장주 사자고 하신 분들 꽤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민감주보다는 좀 성장주 흐름을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좀 의견이니까 네. 이런 좀 색다른 시각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정프로는 이렇게 고수분들 이렇게 찐 전문가들 꽃밭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좀 약간 궁금합니다. 이쯤에서는 너무 그 사공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네. 약간 이제 그게 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기준이 좀 없어진 거 아닌가. 아.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그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만 한두 개만 잘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내가 볼 때는 쿨한 거 있잖아요. 쿨. 네? 아 정프로 쿨해. 네? 쿨한 거와 에, 체념을 잘 구분을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 돈을 잃으면 네. 주식에서 물리고 그러면 네. 막 화가 나고 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뭐 딱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아. 자기 실수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공부하고 막 어? 규명해보고 막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그런 거 그렇지 않은 너무 쿨한 사람들이 많어. 정프로, 노홍철 씨 다 너무 쿨한 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냥 아이 뭐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아 집념이 뭐, 필요하군요. 어 그렇죠. 아 어차피 내가 사면 물리게 돼 있어.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아, 식의 체념. 체념. 아 그거 안 된다 이거죠. 네, 쿨과 체념은 다른 거예요. 쿨한 거는 네. 쿨이라는 건 사실 이 승자의 여유지. 그잖아요. 네네. 그럼 좀 뭐 하나 좀 줘봐요 종목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가장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건 이제 시트콤입니다 일종의.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정프로에게 역시 공부. 그렇죠. 3프로 TV 주식대학. 주식대학. 지금 현재 교수님 염승환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 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철저한 기초부터 아, 시작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아니 그 갑자기 계시다가. 아니 네. 저 갑자기 보다가 네. 아, 종군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종군당이 이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종군당 코로나 진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 보도가 한국 경제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군당이 공시를 냈어요. 뭐라고? 방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는 식약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네.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지금 없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공시를 하거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결정된 건 없다. 식약처에서 통보받은 건 없다고 지금 정식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8시 30분에 보도가 됐군요. 네. 나왔으니까 한번 좀 주주분들은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종군당 측에서는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 네. 그래서 좀 반박 공시를 냈다는 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연부장님과 함께한 아침 증시 개장 상황 아직까지는 뭐 플러스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